언니 인생이 참 고달프죠. 네. 뭔가 모르게 우리 언니 굉장히 열심히 살고 되게 성실하고 남들보다 진짜 나 말고 남 먼저 생각을 하고 사셨던 분인데 언니는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한테도 많은 걸 주고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치, 언니. 네. 언니가 그동안에 줘서 네. 뭔가를 금전을 도와주든 아니면 언니 몸으로 움직여서 도와주든 뭔가를 했을 때 네. 그동안 언니가 40평생 살면서 언니가 받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있다고 어떤 거?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그때 좀 우울한 그 시절을 보낸 게 저한테 되게 상처였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도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저를 좀 쳐다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저의 옆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거를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헌신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 언니 그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왜 언니를 보면, 언니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왜 남들한테서 이용당하고 있다? 왜 남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언니가 지금 잘못하다가는 관제수 있는데, 이게 금전으로 보이거든요? 금전에 대해서 언니가 뭔가 큰 손실이 있는데, 이게 사람 때문에 언니가 속았다. 자꾸 이 말이 나와. 속았다. 언니 뭐돈 빌려주거나 뭐 도와준 거 있어? 아니,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믿고 따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지금 투자를 했는데 제 전세금을 빼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언니가 분명히, 그 투자를 하면 그배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를 언제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언니가 저는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그래서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든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나는 그 언니가 왜 사기꾼처럼 느껴지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언니 잘 생각해봐. 언니한테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척다 하지. 아마 그러긴 그럴걸? 한데. 누구누구야. 나 힘드니까 좀만 기다려줘. 내가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묶였어. 네, 맞아요. 이거 좀잘 되면 너 거부터 해줄게. 좀만 기다려. 한 지가 언 1년이야. 맞아요. 근데 언니야, 잘 생각해봐. 그 언니가 그렇게 말로다가 힘들어, 힘들어. 기다려줘.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 언니 지금 쓸거다 쓰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엄청 바쁘게 보이는데 언니 그거 안 보여요? 언니는? 아니에요.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닌데. 다 투자자들 만난다고 언니 했거든요.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그분한테 뭔가 투자를 했겠지. 근데 내가 언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투자를 했다 그래 그것까진 좋은데요. 그 투자한 사람이 무당으로서 느꼈을 때는요. 절대 그돈 언니한테 정말 불려서 주려고 한게 아니라 언니같이 한치 앞못 보고 사람들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용해서 언니 눈속임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 그 언니가 솔직히 언니한테 사소한 약속이라도 하나하나 한 그것 중에서 이행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드는 게 뭔지 말해봐. 난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기다려 달라는 거 말고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 언니가 빨리 잘 돼서 저랑 같이
익숙해지는 거 그거밖에 그래, 없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언니가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다고. 힘들어, 힘들어, 기다려줘라고 언니한테 얘기는 했겠지만, 네. 그 부분이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이 힘들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나 이거 해서 너돈 갚을게라고, 이게 아니라, 네. 언니같이 아둔하신 분, 그냥 너무 착하신 분, 내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투자하면서까지 도와주고, 헌신적이게 하시는 분들 몇몇 분을 이용해서, 언니를 갖고 놀잇감 다루듯이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언니 잘 생각해봐요. 전혀 그 언니 옆에서 언니가 이득 본게 지금 단한 가지도 없어. 그러면 저 돈은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언니가 이거 어디에 투자했고 명확하게 뭔가에 문서적으로 본게 있어? 그냥 그 언니 말로만 가지고 언니가 지금 이거 귀담아 듣고,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언니니까, 언니 이거 해줘. 알았어. 이렇게 해서 성사된 거 아니에요? 보긴 봤는데, 뭘 봤어? 언니가 일하는 거를 보긴 했는데 확실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확실한데 네. 문서적으로 언니한테 투자야 이런 뭔가의 증명서라든가 어디다 투자했으면 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언니는 지금 잘 몰라. 그거까지는 제가 보자고 말을 안한게 이제 언니가 너무 이제 확실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는 우리 언니야 생각으로 그 네.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언니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어버린 건데 네. 그 언니가 진짜 큰 사업을 하고 언니 같은 투자자들을 모으면서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면 계약서라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언니가 그거를 투자를 했고 이 회사에 대한 뭐 투자를 했으면 하다못해 주주라도 돼서 뭔가 혹은 지분이라도 줘야 되지 뭔가가 있어야지 네. 네. 구두상으로 그렇게 돈을 건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언니 그거 현찰로 줬어? 설마? 네, 전세금 빼서 주면 집살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런 언니 아니거든요? 그게 한 2억 정도 돼요? 네. 뭘 믿고 그 돈을 준 거야? 그것도 현찰로? 나중에 그분이 나그돈 그만큼 안 받았어요 라고 하면 뭘로 증거를 내세우고 언니가 2억이란 돈을 받을 거야? 근데 그 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언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겠지. 언니 두고 봐. 이분 네. 언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사람처럼 난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나중에 2, 3개월 혹은 길게 5, 6개월 있으면 야 미안해. 회사가 망했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어떡하냐? 라고 할 사람이야. 저는 그때 돼서는 어떻게 할 거야? 언니 그러면,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어떡해요.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해할 거야? 그러면 다제 탓이겠죠. 그럼 언니는 집 전세금 다 빼고 어디로 가게? 지금 월세살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잘못한 건데 어쩌겠어요. 아, 우리 언니 진짜 답답하다. 언니, 네. 아무리 어렸을 때 상처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지금에서야 내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잃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상처된 마음에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언니 이렇게 살다가 언니 진짜 볼일 못 봐. 아니, 뭐, 저 사람 사정 다 이해해주고, 이 사람 사정 다 이해해주고, 언니는 탈탈 다 털리면 나중에 뭐 남아? 언니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아. 그래도 전에 사람들이 안 떠나고 다 그래도 제 옆에 있어주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를 언니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사람들이 있어줘요? 아니면 언니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 잘 생각해봐. 그냥 언니가 가만히 있는데, 아우, 불쌍해, 아우, 좋아, 나너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온 사람 난다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 언니가 다그 사람들 일 봐주고, 뒷 봐주고, 도와주고, 사람 연결해주고,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바빠. 사람 관리하느라, 인맥 관리하느라.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받기밖에 안 해. 내가 봤을 적에는. 그냥 언니랑 연락하고, 연락 받아주고, 네. 이것밖에 안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해주는 건다 언니야.
그러면 그 언니가 잘 되지 않을까요? 이미 잘 되지 않는, 아니,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잘 살아, 지금도. 내가 봤을 적에, 그냥 언니한테 없는 척 하는 것뿐이야. 왜? 그돈 주면은 내살 깎아먹고 내살 띄어서 주는 것 같거든. 자기 돈 아니면서. 언니 이용하는 거라니까? 언니 일 봐주지, 뒤봐주지. 사람 관리해주지. 네. 왜 그걸 해주는 거야? 언니가 잘 돼야지만 내돈 받을 수 있으니까? 언니가 잘 되면 저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언니야, 잘 네. 생각해봐. 언니 혼자만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언니 밑으로 이 사람, 언니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도 똑같이 다 당할 거야. 이 사람들도 다 금전으로 묶여있지? 제가 사실은 이거 너무 좋은 투자여서 이거 다 단계잖아. 어떻게 아셨지? 사람들이 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돈 묶여 있다고 하잖아. 근데 뭐이 그렇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언니 받쳐주고 있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다 떨어지면 이 언니 어떡할 거야? 다른 구 줄기 찾겠지. 제가 책임져야겠죠. 돈이 없는데 뭘로 책임질 거야? 언니 정신 차리자. 언니 이용당하는 거예요. 언니 같이 상처받고 싶지 않고, 네. 사람들 떠나는 거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 그 심리 이용해서 언니한테 그 2억이라는 돈 투자하게 해갖고 그거 빌미 삼아서 언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언니 잘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왜이 언니가 잘돼 진짜 내가 잘 되니까 그러는 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럼 언니 같은 사람들 밑에 심어주는 것 같게 더 있어? 그 언니가 지금 앞서서 다 방패막이 하고 욕먹게 생겼다고. 언니, 이거 확실히 지금 오늘 알고 네. 앞으로 대처하세요. 더 이상의 밑에 있는 사람들 끌어당기지도 말고, 네. 언니 거 실속 있게 다 찾아와. 지금 떵떵거리고 빼달라 해도 이 네. 언니 돈 없지 않아요. 있어. 누구보다 잘 살아. 힘들긴 뭘 힘들어. 네. 언니한테 힘든 척 해야 언니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냥 옆에 있어야 되니까. 왜 언니 근면 성실히 일을 하고 있거든, 언니는. 밑에 사람들 다 땡겨오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언니가 언니, 나는 그런 네. 인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왜 자기가 받기만 하고 자기를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언니야? 그냥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언니가 그 심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언니의 나쁜 점을 못 보는 것뿐이야. 따지고 보면 언니한테 도움 줬던 게 나는 단한 가지도 없어. 이런 진짜 이용 해먹는 것밖에 안 보여서 나는 너무 속상한 거야. 왜 당하고 살까? 저러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데서 좋은 사람들의 인연 맺고 언니 진짜 언니한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좋게 갈수 있는 인연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런 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언니 심리 이용해가지고 언니한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빼먹고 난 그렇게 하고 있는 관계를 왜 깨우치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언니 이거 내년에 분명히 금전적으로 빵 터질 일 있으니까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정리해요. 원망 다 쌓아 언니가. 그러면 올해는 돈을 제가 못 받을까요? 못 받아. 언니가 이러고 있으면 못 받고 네.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거야. 막말로 이 언니가 뱃째 뭐 어쩐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언니 네. 증거 찾아서라도 이 언니한테 소송해야 돼. 왜 제가 이거 그럴 자신이 사기야. 없는데. 사기라고 이게. 눈 속임 말 속임해갖고 심리 이용해갖고 언니 이렇게 하면 진짜 안될것 같이 막 긴급하게 만들어놓고 언니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심리 이용해서 사기야. 이게 범죄야. 잘 깨우치세요. 언니 네. 착한 언니 아니야. 아셨죠? 언니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왜? 언니가 알았던 그 언니의 진실이 내가 말하는 진실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아마 집에 가면 너무 많이 혼돈이 올 거지만 네. 냉정하게 정말 언니의 감정 내려놓고 이 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니가 뭐를 해줬고 이 언니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언니, 내가 진짜 배신 당한 건가? 내가 진짜 당한 건가?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거야.
난 제발 그걸 깨우치길 바래, 언니야. 근데 고소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다안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언니가 줬다 했지? 네. 2천 주고 땡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2천이면 감지덕지야, 지금. 왜? 자기는 애초에 이거 잘 되면 자기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거든. 그거에 언니가 너무 거금을 투자를 했다. 이것도 뭐 분점 뭐 이런 것도 내고 뭐 하나 봐. 뭐 물건 사재기 이렇게 쟁여놓고 막.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네. 진짜 미안하다, 언니야. 한심하다. 그냥 떠날 거 무서워서 사람한테 그렇게 얽매이는 거 자체가 한심하다. 정신 차리자, 언니야. 큰일 난다, 진짜. 언니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거 한순간에 다 읽지 말고. 정말 내 옆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찾지. 언니가 도움만 주면서 그 이상한 관계 유지하면서 언니 힘들어하는 거더 이상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